안녕하세요. 물고기 장수입니다. 2023년 9월 1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립니다. 오늘도 갈치를 준비했습니다. 갈치가 두 종류 준비했고요. 이렇게 큰 사이즈의 띠 없는 갈치 준비했고요. 한띠 갈치 준비했습니다. 두 가지 종류 준비했고요. 다음은 저희 좀 이제 베스트 아이템이죠. 방건조 민어 준비했습니다. 방건조 민어가 저희 계속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. 저희가 그래서 많이 좀 준비를 해드렸고 그렇게 많이 준비하면서 또 가격도 이렇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. 30cm가 넘어가는 사이즈고요. 한 마리당 이제 한 마리씩 이렇게 비닐로 포장을 다 해뒀어요. 제 손을 쫙 펼쳤을 때 이렇게 꽉 차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싱싱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방건조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딱 내장 제거 다 하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? 이렇게 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천일염, 국내산 천일염 이용해서 간을 좀 맛있게 이렇게 삼삼하게 했다 해야 될까요? 그렇게 세게는 하지 않았어요. 좀 저염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세게는 하지 않고 이렇게 다섯 마리 올렸을 때 1.5kg 좀 넘어가네요. 마리당 한 300g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뭐 두 마리 세 마리 아니고 다섯 마리 드립니다. 다섯 마리 드리고 다른 쪽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거의 이 가격대에 이 무게가 나오질 않아요. 이제 좀 저렴한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보이는데 쿠팡이나 뭐 11번가 다른 데서도 보이더라고요. 근데 좀 저렴한 것들이 있어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걸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올까 해서 봤더니 무게가 아주 저희 거보다는 훨씬 가벼운 그런 사이즈더라고요. 뭐 다섯 마리 1kg 정도 나가는 사이즈였고요. 이제 한띠 먹갈치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띠 먹갈치는 지금 한 3지에서 3지 반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제가 한띠 갈치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은, 살집이 좀 살이 올랐죠. 살이 조금씩 이제 막 차오르고 있습니다. 살이 차오르고 있고, 그만큼 이제 또 가격은 또, 좀 지나면은 더 비싸질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, 갈치가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, 지금 이 가격을 좀 유지할 수 있고요. 이제 나중에 또 뭐 갈치가 안 나오면은 좀 갑자기 많이 비싸질 것도 같아요. 뭐 항상 그렇잖아요. 이제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에 요새 요즘 이 가격 정도면은 좀 저렴하게 나오고 있다 싶습니다. 요새 갈치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. 다음은 갈치 대짜 사이즈입니다. 대짜 사이즈 이렇게 세 마리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사이즈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요. 3지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지 반에서 4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꺼냈을 때 3지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지 반에서 4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장은 안 터져 있는데 뭐 받아보실 때 내장이 많이 터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손질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띠 먹갈치입니다. 한띠 먹갈치 이렇게 9kg 반 상자 딱 올렸을 때 31마리 정도 들어갔네. 31마리 내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대 먹갈치입니다. 먹갈치 대짜 요 반 상자 9kg 올라갔을 때 지금 25마리 들어가네요. 25마리씩 있고 오늘 대 먹갈치 대짜 사이즈 하나랑 이렇게 뭐 한띠 먹갈치 준비했고요. 그리고 방건조 민어 준비했는데요. 저희 방건조 민어 그리고 뭐 먹갈치 많이 아직도 많이 찾아주십니다. 오늘 양이 좀 많지 않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